땡기가 전에 에이 너에게로 간다고 전에 에이 나는 그냥 어떨결에 에이 나는 그냥 연결 It goes on Baby it goes on yeah. Baby it goes on Hi, HI. 자, 오늘 뮤지카이 3부는요, 새 앨범 초대석 매드몬스터와 함께 합니다. 와, 방금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경호원들이 꽉 차 있어서, 와, 깜짝 놀랐습니다. 뮤지카이 매드몬스터, 예! 카메라 보시고 한 분씩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Hi, HI. 매드몬스터, 타니아. 안녕하세요. 탄 씨, 네,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제이오 씨. 하이, 자, 매드몬스터 제이오야.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와,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매드몬스터 목격담 미담이 있다면 마음껏 보내주시고요. 자, 0366님이 혹시 정말 죄송한데 괜찮으시면 문자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타니 너가 죄송합니다. 네. 타니 씨가 읽어주실래요? 0366님 거 읽어드리면 되나요? 네네네네. 매드몬스터의 첫 보라를 축하합니다. 매드몬스터의 첫 보라를 축하하면 두 번 네. 써주셨는데 더블. 네. 포켓몬스터로 전남 영광굴비에요. 네. 지금 포켓몬스터가 팬클럽 이름이잖아요. 네. 네. 뭐 쭉. 지금 10기 이제 곧 모집할 텐데. 10기 벌써 와. 몇 개야? 0366? 모르죠. 그거는 저희는. 네. 자, 신예진님 한번 JOC가 읽어주실 수 있으신지. 네. 네, 예진님. 늦은 시간에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드몬스터 진짜 모시기 힘든데. 서지현님 것도 한번. 서지현님. 세계를 휘어잡은 쇼트급 한국에서 탄생한 괴물. 매드몬스터. 감사합니다. 자, 1939님이 저 혹시 죄송한데 누가 누구죠? 누가 탄이고 누가 제이호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거는 조금 섭섭하네요. 에이. 근데 1939님은 포몬 아닌가 보다. 아 포몬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왜냐면 우리 그 액세서리만 봐도 다 알거든요. 아 액세서리만 봐도 다 아시는구나. 뭐가 어떻게 달라요? 그냥 뭐 하는 그 길이나 두께 좋아하는 액세서리 질감 같은 거. 와, 그 목걸이는 다이아 맞죠? 예. 와, 진짜. 이번에 뉴욕 가가지고 아는 디자이너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와, 실례지만 그 몇 캐럿? 캐럿은 안 세봤어요, 보통. 와, 역시 다르다, 달라. 왜냐면 매니저도 어느 정도 네. 그 무게감이 없으면 아예 받질 않기 때문에. 진짜요? 와, 반짝임이 진짜 다르네요. 확실히 뉴욕 거라 그런지 되게 쇠처럼 빛나네요. 네. 보통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야 라디오니까 조금 덜 반짝이는 걸로. 사실 하지만 라디오... 딘딘 씨는 반짝이니까. 와, 감사합니다. 아주 제이오 씨 그 밖에 지금 팬분들 지금 저희가 막고 있는 상태라서 막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좀 죄송합니다. 저는 뭐 항상 탄 씨랑 얘기하는 거. 네. 얘기하는 거지만 스케줄 때문에 네. 기침이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네. 이렇게라도 표현하는 게 좀 어떤 그 감사함을 좀 네. 보답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그 사실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창밖이 조금 텅 비어 있는 게 보이긴 해요. 아 저쪽 안쪽 안쪽에 네. 제요 지금 스케줄 때문에 약간 네. 좀 힘들어가지고 좀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되셨구나. 다른 거 보이는 네.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남궁미란님께서 새 앨범 컨셉 스포 방지로 머리랑 얼굴 다 가린 거죠? 대박 내 루돌프 기대된다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보는 라디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금은 이제 얼굴 공개를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많은 이제 포켓몬스터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 탄 씨 괜찮으시면 살짝만 이렇게 이거 모자 이렇게 살짝만 앞에 살짝만 좀 들어주시면은 안 되실지. 근데 이게 회사랑 얘기가 된 건가요? 회사 엔터테인먼트가 그 이름이 뭐였죠? 매드 엔터요. 예, 그 프로듀서 분이 바비 씨였나? 누구? 데리. 데리. 예. 메타온. 네, 그 데디님하고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네. 살짝만 이렇게 보여주시면. 아 근데 제가 오늘 그 인터뷰가 6개여가지고 계속 눈을 오랫동안 뜨고 있으니까 충혈이 좀 된 것 같아서. 아 진짜요? 네, 다음에 꼭 나오면 제가 얼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귓볼도 그렇고 지금 다 좀 부으신 것 같았네요. 예. 네, 굉장히 지금.
지금 조금 힘들죠. 그게 저희가 네. 이제 이번 앨범이 네네. 준비를 많이 해서 혹시나 저희 이게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네. 작은 말 실수 하나가 네네. 누군가에게 또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 있는 거 아, 조금 예. 이해해 주시면 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매드몬스터 4집 앨범이 드디어 나옵니다. 네, 오랜만에 컴백하는 건데 소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럼 뭐 재호가 얘기해 주세요. 너무 네.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많이 또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네. 항상 또 기도해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답이 음악밖에 없어서 그쵸, 그쵸.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사실 그 타이틀곡 내 루돌프 이거를 계속 그 작업하시는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 들어봤는데 와 진짜 좀 센세이셔널 하더라고요. 역시 매드몬스터는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떤 곡인지 좀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원래 냈던 죄송한데 제이오씨한테 여쭤봤습니다. Sorry, 네. S-O-R-R-Y 네, S-O-R-R-Y요? 네. 자, 제이오씨가 어떤 곡인지 좀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나왔던 기존의 앨범인데 이번에 네. 코비드-19 때문에 많이 전 세계가 힘들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힘도 얻고 같이 축제가 되자는 의미에서 트로피컬 하우스 네, 그걸로 뽑아서 그걸로요? 네. 지금 제이오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딘딘 씨 조금 질문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대본에 있는 질문만 네네네. 회사 얘기한 거. 저 너무 딘딘 님 너무 좋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아해서. 진짜.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이제 축제가 됐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준비한 그냥 곡입니다. 작사 작곡은 그때 데디가 하셨다 막 이런 이야기도 듣긴 했는데 작사 작곡은 저희가 다 하셨구나. 직접 했습니다. 네. 정말 그게 사실 죄송한데 저희 이 스튜디오 장비가 SBS 장비가 아무래도 쓰레기예요. 그 매드몬스터 매드 컴퍼니에 비하면 진짜 매드 엔터테인먼트에 비하면 쓰레기죠. 예. 두 분을 담기엔 너무 그릇이 작아요. 사실 SBS도. 예. 근데 혹시 괜찮으시면 짧게 한 소절 우리 저 팬분들 계시니까. 예. 근데 이게 회사랑 얘기야. 이거 얘기했다고요. 저기요. 이거 얘기했다고요. 이거 얘기했다고요. 예, 제 책이야 자꾸. 예.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팬분들이 지금 너무 오네요. 김경민님도 막 코코코 레드코 해주시는데. 근데 아직 공개가 안 돼서 저희가 풀 버전을 부르기보다는 저희 가이드 녹음했을 때 정도만 한번 불러보는 거니까. 리버브 꼭 넣어주세요. 예. 네. 자, 둘, 셋. 이어둠을 부분 할까요? 네, 네. 편한 탄님과 편한 대로. 네, 가겠습니다. 둘, 셋. 이어둠을 빨간 코로 비춰줄래. 네, 이 정도만. 아, 진짜 SBS 장비 쓰레기네요, 진짜. 근데 제 거 마이크가 아예 먹통인가요, 지금? 아니야. 지금 잘 들어갔는데 네. 음이 좀 많이 안 맞아서. 네. 아, 저희가 지금 네. 막. 달팽이관이랑 이런 데 다 지금 조금 요번에 준비하면서 진짜 투어를 너무 열심히 하고 막 준비하고 이러니까 진짜 이 어둠을 빨간 코로 비춰줄래. 저희 근데 이 장비 좋은데요. 아, 근데 뒤에 바이브레이션은 진짜 한국 가수들이 할 수 없는 그 박을 타시네요. 이 레이백이랑 이게 다르다 진짜. 레이백을 좀 세게 당겨오는 편이죠 저희. 그러니까 이게 한 원래 반박 뒤로 당기는데 한 7박을 뒤로 당겨버리네요. 그러니까 방금은 너무 당겨서 정박이 돼버렸어요. 아니 0057님이 저 뉴욕 햄버거 가게에서 저번에 메모 봤어요. 그때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DC DC 하는 거 보고 약간 놀랬어요 해주셨는데 DNC 디스카운트 뜻이 뭔지는 또 아시죠? 예. 역시 알죠. 디스카운트가 어떤 뜻인지. 보통 저희가 그 네. 작곡할 때 네. 카운트 셀 때 보통 네. 이렇게 뒤로 셀 때 디스카운트 이렇게 새겨. 아니 난 진짜 우리 탄님 네. 같은 뭐 멤버라서가 아니라 네. 진짜 위트 있고 재밌는 거 같아. 진짜 디스카운트 왜 몰라요? 깎아달라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또 괜히 건방지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이오 씨가 또 메인 댄서잖아요. 아니다. 혹시 이번 안무도 직접 짜셨는지. 아, 이번 안무는 네. 원래 저희가 했던 약간 네. 비스트나 그러니까 비스트
맹수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버리고 네. 그다음에 좀 다 같이 따라할 수 있는 안무를 하다 보니까 오. 되게 쉽게 해서 탄이랑 저랑 같이 좀 이렇게 했습니다. 매드몬스터 안무는 사실 어렵기로 소문났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다 따라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셨군요. 저 선물 같은 거예요. 노래니까 같이 즐기자고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땡톡 챌린지가 좀 유행이다 보니까 네. 또 굉장히 또 많은 거기서 또 포인트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코가 보고 있으면 꼭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코 군대 갔어요. 네. 자 이번 곡 내 루돌프. 네. 제가 자꾸. 아 미국에서 감기 걸려서 오셨나 봐요. 아 그게 아니고 제가 원래 이렇게 녹음하고 이럴 때는 좀 목을 많이 쓰니까. 아 그쵸. 기관지가 보통 안 좋은 것도 포먼드는 다 알기 때문에. 그쵸. 자 이번 곡 내 루돌프 그 포인트 안무를 간단하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와 이거 근데 공개해 잠깐. 아, 아직 공개 안 됐어요. 아 저희가 이제 다음 딱 이게 네. 다음 주 28일 날 네. 저희가 이제 6시에. 전 세계 이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나라에서 그때 그날 회사 다 휴업 시킨다 그랬었구나. 아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는 네 그건 안 했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은 약간 정말 오늘 딘딘님 너무 네. 너무 좋아하니까 잠깐 네. 조금만 보여드릴까요? 그 이어드물 부분 이어드물 네. 되게 이어드물 그 곡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저희가 포인트로 잡은 거니까 그러면은 탄 씨가 노래해주시고 와 다르다. 그럼 탄 씨가 노래해주시고 이제 우리 제이오 씨가 춤을 예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예 네. 지금 네 서서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카메라 앉아, 지금 앉아, 오늘 괜찮아. 어느 부분 해드릴까요? 이어드물 부분 해볼까요? 자 네. 들어볼게요. 네 뭐 5, 6, 7 아프니까 좀 살살 약하게 네 5, 6, 7 이 어둠을 빨간 코로 와 진짜 와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빨라서 진짜 이 안무를 머리에서 숙지를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실 거예요. 포켓몬스터 분들은 포켓몬스터 분들은 네 금요일 6시에 티저가 오픈됩니다. 와 난리 나겠네. 얼마 전에 로제 온더그라운드가 뮤비가 네. 발매되자마자 거의 막 천만 뷰 그냥 찍었잖아요. 이번에 매드몬스터는 공약을 거신다면 뭐 오픈한 지 한 시간 만에 뭐 100만 뷰는 좀 너무 가볍죠. 죄송합니다. 아 근데 그걸 이미 영상에 지금 그 네. 데디가 그 28일 6시에 오픈이 돼요. 아 차 사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24시간 네. 안에 1억 뷰를 네. 네. 돌파하면 차 사준다고 네. 굉장히 뭐 타고 다닐 만한 네. 전기차로 네네. 근데 매번 그렇게 됐어서 이번에도 혹시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그럼 더 이거 어때요? 이번에 안 되면 은퇴. 그래도 포먼들이 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네. 지금 물 들어오는데 그쵸 네. 딘딘씨 말씀 참 네. 잘하시네요. 그쵸 저희는 네. 은퇴라는 생각을 네. 왜냐면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아무래도 근데 저희를 잡아주고 버티게 해주는 거는 팬분들이니까. 탄씨는 왜 자꾸 잠금 화면을 계속 건드리시는 핸드폰 아무도 문자 안 오는데. 아 아니 엄마가 이 시간 되면은 네. 도라지배 좀 먹으라고. 아 목 때문에 네. 아, 네. 힘들죠 지금. 스케줄이 많으니까 아, 힘들 수밖에 없죠. 자 저희가 미리 두 분께 음악적인 영감을 준 아티스트가 누군지 여쭤봤는데 사실 뭐 이분들한테 영감을 받는 아티스트들이 대부분일 텐데 우리 탄씨 먼저 그러면은 탄씨가 영감을 받는 아티스트 롤모델 누군지. 야 이분 진짜 감동받겠네요. 오늘 가져오신 추천곡이 네 아마 이 친구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저기 맨체스터 그냥 음악여행 갔을 때 네 거기에 이제 항상 매년 열리는 EDM 그 네, 페스티벌이라고 네, 하죠. 네. 거기서 저 거기서 꽂힌 장르가 EDM의 퓨처 베이스. 예. 네, 좀 서정적이고. 퓨처 베이스요? 네. 서정적이라고요. 네, 네 이런. 네. 근데 주차장에서 한 DJ가 틀더라고요. 네, 네. 저 노래 뭐지? 해서 이제 검색을 해 봤는데 네. 그게 이제 포터 로빈슨의 Something Comforting. 에? 네? 아, 저 말 많이 하면 안 돼서 네, 작가님들한테 드렸거든요. 아, 그거 그냥 네. 네, 플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가 제목을 제가 못 받아가지고 Something Comforting
아, 포르 로빈슨의 Something Comforting. 네. 네, 이 친구랑 저희가 조금 비슷해요. 이 친구도 네. 1집에서 이미 대박을 냈고 2집도 뭐 대단했고 근데 이제 부담감을 떨쳐내고 낸 곡인데 Something Comforting. 네. 네. 저희도 이번 네 루돌프 네. 트로피컬 장르가 죄송한데 노래 듣고 와도 될까요? 아. 플레이. 네. PLAY. 자, 포터 로빈슨의 Something Comforting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네요. 네, 네 정말 서정적이죠. 지금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매드몬스터라는 팀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몇몇 청취자분들이 뭐 하는 놈들이냐, 막 라디오에서 왜 이러냐, 막 지금 사연들이 와가지고 매드몬스터가 어떤 그룹이냐면 일단 우리나라의 역사를 쓰고 있는 그룹이다라고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많은 포켓몬스터 지금 쉽게 거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 너튜브에 빵송국이라고 치면은 네, 거기 채널에 이제 매드몬스터 TV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유림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빠들 피곤할 텐데 이렇게 라디오 나와줘서 고마워요. 포모니 언제나 응원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Love to 네? you. 아, love to you. 나도 사랑한다 너. 진짜? 한지연님이 딘딘님 매몬 실물 영접 부러워요 해주셨는데 아 진짜 부럽죠. 저 지금 사실 이분들하고 사진 찍을 생각이 너무 떨려요. 진짜 저 연예인하고 사진 찍을 때 진짜 별로 안 떠는 편인데 와. 아. 전 은상님이 제이오 춤선 실화? 오늘 팬서비스 대박이네요 라고 해주셨고 진소연님이 흐느적흐느적 먹물 뿜는 오징어 같아요 라고 진짜 센스 있으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프레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죽은 오징어는 먹물 못 뿜잖아요. 네. 살아있다? 갑오징어 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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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JB. 네. 손호선님이 음악을 즐기는 오빠들 너무 멋있어요. 네. 4830님이 포터 누구? 그 사람이 타니 오빠한테 엎드려 절해야 할 듯 해주셨고요. 아마 내일 DM 오지 않을까 싶어요. 서지현님이 타니 오빠 오늘 입은 옷이 루이비땡이랑 콜라보한 루이비탄인가요? 해주셨는데 아니 이건 차에 있던 거 그냥 오늘 조금 땀 흘려가지고 연습하시느라 네 그래서 그냥 입었습니다. 아니 그 어떤 익명으로 어떤 분이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양심 고백합니다. 저번에 동두천 지나가다 매드몬스터 탐 봤는데요. 실물은 완전 개그맨 곽범 씨랑 똑 닮았어요. 여러분 화면빨에 속지 마세요 라는 이런 사연들이 가끔 이렇게 왔는데 악성 댓글이잖아요 사실. 악성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니 근데 좀 악성이죠. 예. 솔직히 말해서 뭐, 탄 씨랑 곽범 씨랑 비교하는 곽범 씨 아까 잠깐 왔었는데 얼굴 낯빛이 되게 어둡더라고요. 뭐 안 좋은 일 있나 보죠. 그러니까 탄 씨한 근데 진짜 탔나 보죠. 아 근데 탄 씨가 진짜 아량이 넓으시네요. 이런 걸 그냥 넘어가고 저였으면 고소했을 텐데. 아니 뭐 그분도 그분의 인생이 있을 거고 제이오 씨는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좀 저희, 이거는 멤버로서 화가 나시지 않으신지 저희 처음에 진짜 어려웠어요 이런 거 왜냐면 잘 모르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데디가 항상 저희 알려주고 하니까 이제는 좀 적응돼서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누구요? 창? 누구? 창! 저 재치기 나와가지고 창 한번 할래? 창? 이리 오너라 업고 네. 놀자. 음악적 그 커리큘럼이 굉장히 길어요. 진짜 창 라인이 네. 바로 나오네요. 네. 제이오 씨는 혹시 막 그 이창호 개그맨 닮았다 뭐 이런 이야기 듣거나 아니면 그 김갓생 그 이호창 뭐 이런 이야기 닮았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떠신지. 사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되게 닮아서 두 분이
매드 엔터테인먼트의 투자자가 이호창 아니냐 이런 썰도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누리꾼들 사이에. 저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요. 지금 옷도 또 김색을 입고 온 게 약간 아 그러니까 세상 근데 다 네. 이렇게 하면은 다 우리 다 연결돼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매너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느낌이 있긴 한데요. 아니네요. 근데 그분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분들 닮은 게 맞죠. 제가 더 어리니까. 아. 네. 와 진짜. 감사합니다. 머리 스타일링 제가 해줬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쩐지 제가 딱 하나 못하는 게 그 옷을 잘 못 입어요. 아 진짜요? 에이 근데 뭐 사실 제이호 씨가 그냥 입으면은 그게 뭐 명품이지 뭐. 전 은상 씨가 오늘 방송국 채널에서 매드몬스터 분란 논란 올라왔는데 오늘 둘 사이 평소보다 냉랭하게 느껴지네요. 해명해 주세요. 포먼으로서 맴짓 해주셨는데 아 오늘 계속 이렇게 좀 라디오가 좀 원활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실 두 분이 오늘 좀 무슨 일이 있으셨군요. 아 아까 그래서 안무를 좀 추다가 네. 만 이유가 네. 안무 구성 때문에 아. 저희가 아직까지 그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얘기해도 되잖아요. 네 저희가 그 루돌프 코를 만들 때 제이오는 이렇게 주먹 코를 했고 네. 저는 이렇게 3K 코라고 불러요 전문용어로. 3K 코. 네 3K 코인데 주먹 코라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좀 양보해서 지금 2K 코 정도로. 정리가 됐는데 그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2K코 1K코로 가자 뭐. 1K코가 약간 약속 팬들과의 약속 이런 느낌도 나면서 약간 1K코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네 이건 약속 그리고 이건 약지. 나 모르겠어. 근데 지금 딘딘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한 약속이 네. 하나가 더 있으면 네. 더 단단한 약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무를 그러니까 저는 팬분들에게 더 잘 보이자 그다음에 우리 탄이는 약속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좀 약간 있었지만 네. 저희가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면 누군가는 굽혀줘야 된다 생각해서 네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 오늘 또 느낀 게 참 전 부족한 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에요. 채우면 되죠. 그러지 않아요. 채울 게 많잖아요 앞으로. 아니 이렇게 대단한 분들을 모셔서 이 정도밖에 끌어내지 못한 DJ 이 역량이 정말 부족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예. 아니 오늘 저희가 컬트쇼였으면 아마 찢었을 텐데 두 분이. 컬트쇼 스케줄 있나 우리? 재용 아이고 지금 아유 죄송해요 지금 방송 중이에요. 재용 저희 매니저한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한번 신곡 나오면은 또 신곡 나오시면 또 나와주시면 되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장수민님이 저는 3K 코파인데 2K 코 정도로 합이 봐요 해주셨는데. 아 맞습니다 장수민님 맞아요.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아예 이렇게 K 코 이게 아예 전문 용어가 됐군요. 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 춤추는 사람들. 아, 그래서 지금 저희 약속할 때 이렇게요. 아 더 단단하게 하자. 오 투케이코 프라미스. 와 진짜 네. 와 힙하다. 네, 투프. 오 그냥 농담이었지. 아 농담이에요? 네. 아니 이렇게 약속해요 진짜 해요. 진짜 이게 약간 트렌드가 될 것 같네. 이거 진짜. 좋다. 이거 딘딘님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네. 야 왜냐면 또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이게 또 막 다커나 좀 이러면 그러니까 철저하셔. 네, 아 죄송합니다. 배워야 돼 저런 점은. 자 제이오 씨 추천곡을 한번 들어볼 텐데 어떤 노래 준비? 다들 외국 노래를 많이. 저희 그래서 네. 원래 두 곡 선곡했었는데 네. 이게 됐네요. 네. 이거 샘 쿡의 Bring Your Home To Me인데요. 네? Bring Your Home To Me요 아니면? Bring It On, It On Home To Me. Bring It On. Bring it on home to me. 네. 네. 이건 제가 하루의 엔딩 송이라고 좀 생각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네. 네. Bring it on home to me. 이거 어떤 뜻인지 그거는 제가 네. 여러분들께 드리는 숙제입니다. 오. 그냥 알려 드리면 아마 가사가 잘 안 들리실 그쵸, 것 같은데 예. 한번 찾아서 직접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들으시면 듣는 재미가 두 배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샘쿡의 Bring It On Home To Me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요리사인가?
쿡의 Bring It On Home To Me 듣고 왔는데요. 와 진짜 피곤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또 이거 끝나고 또 스케줄 가신다고. 네네네. 네 아마 활동하면서는 거의 못 잔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니까요. 와 진짜 그냥 포켓몬스터를 위해서 사는 삶이네요. 저희 원동력이고 저희 힘의 원천이에요 정말. 아니 진짜 대단한 게 아니 지금 노래 나가는 도중에도 계속 제이오 씨는 진짜 무슨 귀신 들린 사람처럼 계속 춤을 추더라고요. 귀신 들렸다기보다는 네. 신이 들린 거죠. 아 진짜 신 G.O.D. 아니요 아니요 신이 났다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신도 되고 그 신도 저는 얘기한 거고. 근데 지금 펀치라인. 약간 보니까 확실히 두 분이 약간 오늘 그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약간 티격태격한 거 있는데 서로 그러면은 저희가 음성 편지 깔아 드릴 테니까 서로 못했던 말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한번 말씀하시고 여기서 풀고 가세요. 네. 네. 자 깔아주세요. You good? 실명으로 편지니까. 네네. 재호랑 안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한 번씩 그 아티스트적 감성 때문에 다툴 때가 있는데 뭐 어차피 또 지나가는 일이고 또 더 좋은 뭐 앨범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자 얼굴 보면서 풀기. 오케이. 자 재호 씨도. 저는 승길이에게 항상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소음 없는 공장 없다고. 공장이 조용하면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냥 잡음이랑 이런 소음들이 어떤 포켓몬스터 분들과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또 선물이자 또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이 시끄러운 거는 당연한 거다. 고마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싸웠다라는 걸 눈치챌 정도였으니 포켓몬스터한테 좀 미안하네요. Sorry. 그럼 이제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기로 2K코? 2K코. 와. 아 진짜 진짜 좀 짠하네요. 2K코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사실 많은 지금 우리 포켓몬스터 전 세계가 지금 되게 우리 라디오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거 ENG 버전도 따로 나가나요? 네,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NG 버전이요? English. 아, 서브타이틀이요? SUB. 알겠습니다. 자, 괜찮아? 근육 경련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춤추셔가지고, 네. 아니 매드몬스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라디오 스케줄을 거의 안 잡으시는 걸로 아는데 또 이번에 저희 사장님이 직접 부탁을 해가지고 그 데디님이랑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네. 그냥 뭐 저는 딘딘이라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 정도? 뭐야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그냥 정말 조심스럽게 네. 한번 뭐 이런 것도 또 인연이니까 네네. 혹시 같이 한번 음악 작업 한번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는 노래 잘 써요 딘딘. 그러니까요. 아 저는 사실 너무 팬이어서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뭐 아니면은 뭐 제가 뭐 찬조 출연이나 뭐 쇼케이스 MC나 뭐 아무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은 진짜 그러면 버선발로 네 저희가 네. 다음 앨범이나 이렇게 준비할 때 네네네. 딘딘 씨가 직접 쓴 노래를 한번 저희가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아 그거는 사실 저 지금 하드에 제 앨범에 들어갈 거 그냥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그 딘딘 씨가 제일 이거 베스트다 하는 거를 재홍이한테 좀 보내주면 저희가 10곡 보내주시면 재홍이가 누구? 저희 매니저.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한 10곡 정도 제가 그럼 오늘 딱 정리해가지고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K코 해야 되는데. 아 오케이 자 2K코 자 2K코 진짜 우리에게 너무 오늘 진짜 너무 큰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 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공개될 내 루도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전 세계 60억 우리 포켓몬스터 분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하던 인사인데 뭐 다른 인사보다는 저의 진심이 담긴 네. 너무 고맙고 네.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바로 네, 포켓몬스터들 바이 BYE 잠옥밤으로 돌아오고 저는 AC 아일랜드의 멜로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 BYE. 나 요즘 이 노래 꽂혀있잖아.